는 샤론 우즈 마스터 안석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분당탑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노성현 본부장님 그 강의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비전이 확 오셨어요? 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방송 잠깐만 끊어주세요. 저기 비전 확 보셨어요? 아, 네. 아마 이 시간에 그 마케팅 플랜에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비전을 확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아까 민혁 강사님 계셨었고 저도 또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터미를 만나기 전에 이제 레스토랑 오너십으로 이제 한 10여 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경기가 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메르스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고 그다음 2018년에는 그 인건비가 사상 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코로나에 이렇게 지금 안주하면서 그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애터미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애터미를 뭐 처음 만난 건 아니고요. 20년 전에 이제 아메이,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 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몇 개 회사들을 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한 그 그러니까 2000년에서 한 20년, 그러니까 한 지금까지 계산하면 한 20여 년 정도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그 체험해보고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체험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레스토랑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이렇게 부업으로 근데 부업이지만 사업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토팜 회사 대고 이제 전업을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안내해드릴 거예요. 우리 아까 사회자분께서 안내해주셨듯이 제가 닉네임을 애터미 내비게이터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게끔 여기서 다른 데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또 그쪽으로 쏙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게끔 제가 이야기 그 먼저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이 여기서 이야기 듣고 절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박수 한번 쳐 부탁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회사를 찾아서 일한다.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회사나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보면, 자, 첫 번째, 그, 여기 보시면, 네, 경영자의 마인드, 도덕성과 경영 능력, 그 다음에 경영자의 철학. 그, 박항대 회장님이 그 경영 중심이 뭐예요? 고객의 성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성장성, 지속적으로 성장하나?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애터미,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존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자가 떠나게 돼서 어느 날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경쟁력. 지금 좀 전 시간에 그 제품 이렇게 비교 다 보셨죠? 예.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자, 그 다음에 비전. 그 지금 자체가 비전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비전이야. 그죠? 이 시간에 여기 왜 왔어? 돈 되니까 오셨잖아요. 그죠? 자, 이 중에서 그 아무리 근데 제품이 좋고 아무리 오너가 도덕적이야 하더라도 이 보상 플랜이 마케팅 플랜이 너무 어려우면 이걸 갖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자로 시작하는데 그림의 떡. 예. 네. 얘네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2시간 만에 갔다 오면 너 1,000만 원 줄게. 이러면 부산을 2시간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지만 못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림의? 네,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타고 갔다 오는 사람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우리 이더고 임페리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우리 사장님들 이 말에 공감되시는 분? 네, 생각보다 작네. 네, 자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들으셨는데 이따 끝날 때쯤이면 5월 다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비즈니스가 쉽다? 어때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비즈니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애터미 사업 쉬워요, 안 쉬워요? 아직도 지금은 제 목소리가 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쉬워요. 오늘 이 이야기로 그냥 그 사업 설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좋으면 비즈니스가 쉬운데, 내가 한 것만이 아니라 내 파트너들이 한 것까지 내 수입으로 가져와. 이걸 갖다가 대자로 시작하는데 뭐라 그래요? 자, 파트너의 매출도 내 거야. 예, 네, 두 글자인데 대자로 시작해. 대박이지. 아니, 싸고 좋은 비즈니스, 제품이 좋고 싸. 근데 내가 하면 그 비즈니스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고까지 내 거래. 그럼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자, 저, 여기 그 표를 보시면, 자, 첫날, 1일날, 그 하루 일당이 1원이에요. 그 이튿날은 2원, 4원, 8원, 16원, 30원, 63원, 118원, 256원, 512원, 1024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14일까지 갔더니 월급이 2만 원도 안 돼. 그래서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하실 분 손 들어보실래요? 어, 네, 대박, 대박. 아, 저기 한 4분의 아, 2 정도. 네. 손 안 들으신 분들은 뭐지? 아, 제가 이렇게 일당 줄 건데. 아, 조금 이따 들으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의 승수로 갔을 때 31일째 되는 날 하루의 일당, 하루 일당, 한 달 일당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에이, 10억. 자, 저랑 같이 하실 분.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 라인 유도해 이제. 네. 자, 30일째는 5억. 자, 여기 배로 늘어나니까. 29일째는 2억. 28일째는 1억 3천. 6,700. 3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애터미 수당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 6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6만 원 받아보신 분? 한 번이라도. 아직 6만 원 안 받으신 분도 계시네. 그럼 이쪽 보고 해야 되겠다. 네, 6만 원. 그 다음에 아 7만 원 받아보셨어요? 자, 6만 원, 12만 원, 26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 세일즈를 한번 가게 되면 한 여기 50만 원 정도를 수당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그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도전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이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거기에 내가 오토 판매사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400만 원. 그다음에 샤론우즈 마스터 되면 800만 원, 스타 마스터 되면 1600만 원. 자, 이렇게 수입이 그 올라가면서 자, 애터미는 한 1억 3천 정도 되면 수입에 이제 상한선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네, 아무튼 대박이죠, 이게. 예. 네. 자, 이게 결국은 내가 두 명을 소개하고 두 분이 또 두 분을 소개하고 두 분이 두 분을 소개하면 되는데 아, 이 두 분이 두 분을 소개를 이렇게 안 하냐? 미쳐버리겠어. 아, 집에서 뭐 하는지 몰라. 그죠? 아,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럼 빨리 두 명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아, 두 명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비를 할 때하고 지금 애터미에서 소비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유통 소비자에서는 내가 생필품을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제품의 컨셉이 보니까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높은 거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바깥에 나가면 명품 그러면 제품 품질 좋잖아요. 근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되냐면 제품의 컨셉이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낮아. 대자로 시작한다고. 하나, 둘, 셋. 네, 대박이에요, 대박. 자, 그다음에 그 일반 유통에서는 반품이 어려운데 애터미에서는 3개월 내에 100%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품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80%까지 쓰고 반품해도 받아준대. 대자로 시작해? 네, 대박. 네, 여기서는 아무리 써도 돈 안 줘요. 근데 여기서 주면 어떻게 해요? 3대째까지 상속이 된대. 이사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애터미에는 이런 그 특징들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그 한국 빼고 지금 25개 국가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제 거 아니죠? 그 내년에는 이제 독일이 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올해 독일 아마 오픈할 예정인 것 같고 방글라데시도 아마 오픈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자, 우리 사장님들 한번 잘 보시죠.
가입비, 진입비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확실해요? 근데 어느 분이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애터미도 좀 가입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다, 그죠? 왜냐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너무 좋고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할때 가입비, 진입비, 뭐 오토십 제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딱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연결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유통업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수입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내가 수당을 발생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건을 초도 물건을 망창 구매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누구한테는 그 200만 원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이라는 진입비가 있게 되면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는데 진입비가 20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애터미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진짜로 여기 지금 아마 지금 당장 200만 원그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도 아마 여기서 한 3분의 2는 아마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급자분들은 그냥 에이 뭐 내고 말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도 200만 원 내라 그러면 보상 플랜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200만 원 내라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누구나 성공해야 되는 기준에 200만 원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커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진입비나 가입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에 딱 대입해 놓으시면 다음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자, 또 유지비가 있죠. 내가 마트를 가는데 한 달에 뭐 얼마큼씩 매달 라면을 뭐 저기 한 박스씩 사야 되는 이런 마트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다른 데는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데는 그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혼동하면 안 돼. 여기서도. 아니, 그 회사도 싸고 좋으면 그냥 쓰면 되지. 그걸 꼭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돼? 아, 제품이 품질이 진짜 좋으면 정기 구매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매할까요? 안 할까요?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회사 진입을 시킨 사, 그러니까 200만 원의 진입비를 내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추천 수당을 받게 되는데 애터미는 200만 원의 가입비, 진입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자, 참고로 추천 수당이 많으면 능력자 분들한테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매출의 35%를 이제 수당으로 돌려주는데 자, 요 범위 안에서 주는 거예요. 직급이 여러 개 있는 회사가 좋을까요? 직급,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수당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게 좋을까요?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적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직급이, 아니, 그러니까, 그 수당 체계가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거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애터미는 직급 수당도 없어. 그럼 후원 수당으로 다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후원 수당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직급 수당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원을 가입을 해가지고 추천 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면 추천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이 안 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추천을 잘해도 밑에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이 사람도 결국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이 추천 수당까지 과감하게 없앴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라인을 만들어내는데 라인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바이너리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하나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줄 사업이 쉬울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라인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어제 타 회사에 두 개의 그러니까 사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아, 이거 듣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여기서는 뭐 맞히느냐 그랬는데 저안 맞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맞힌다, 뭐 아웃된다, 뭐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줬는데,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두 줄하고 여러 줄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내가 회원을 가입시킬 거예요. A라는 사람을. 그런데 애터미 바이너리에서는 두 줄이니까, 여기다 가입시키거나 여기다 가입시키죠. 자, B도 여기다가 둘 중에, C도 자, 이렇게 가입시킬 거야. 그런데 여기서 A는 이렇게 가입시키게 되면 내가 여기다 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요 밑으로, 이 사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한테 회원이 하나 달린 거죠. 회원이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회원들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 라인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도. 여기도 여러 라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각자가 이 라인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가입시켜 주고 싶어도 어디다가 가입시켜 주냐고. 어디다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애터미는 두 줄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다 가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회원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가는 데는 회원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무한단계. 지금 애터미는 지금 무한단계인 거 보상플랜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7단계, 12단계 아니면 PB로 뭐 1000만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자꾸 이렇게 시켜 나가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끊겼으니까. 자, 이 매출의 합이 벌써 여기서 오버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일하는 매출이 올라오지 않죠. 근데 올라오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여기다 회원가입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저희 지금 여기 이제 노정구 단장님, 자, 그 다음에 윤상식 본부장님, 저희 스폰서님들이세요. 자, 여기는 이제, 한상현 총장님 빠졌다. 큰일 날 뻔했다. 저 찍힌다. 자, 한상현 총장님. 그 다음에 여기 윤상식 본부장님. 자, 여기 노재영 본부장님. 자, 여기 송윤숙 부장님. 자, 여기 이제 안석재 제가 있어요. 근데 제 밑에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만약에 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에서 만약에 끝나졌다. 그러면 제 매출 여기 단장님한테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말이 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저의 매출이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또 저기 그 단장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후원해줘요, 안 해줘요? 예, 네, 후원해주죠. 한상희 총장님 저희들 다요 밑에까지 다 후원해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잘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단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파트너기는 한데, 아, 네,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우리 저기 애터미는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무한 단계 이게 되면 그 회원들이 공유가 되면서 매출 포인트도 공유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원마케팅도 내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해서 독립된 그 아이디로 가지고 거기서 또 회원을 가입시키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밑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이너리하고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의 그 핵심이 뭐냐면 회원이 공유가 된다. 회원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회원이 공유가 됐다는 얘기는 즉 뭐냐면 포인트가 공유가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돈이 된다, 안 된다? 예, 돈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바이너리가 아닌데 가셔가지고 사업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의 상한선 제도라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후원수당의 이제 배분표인데, 5천 대 5천이 되면 여기 수입의 이제 상한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 표가 누구 표냐면,
그 이대구 임페리얼님의 표를 그 지금 강의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이쪽에 지금 보니까 2021년도 자료 오더라고요. 2021년도 자료에 그 12월 17일 날, 16일 날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보면 8억 대 19억. 하루에 8억 대, 예, 8억 PB 대 19억 PB가 뜬 거예요. 대박이죠? 누구는 지금 한 달에 30만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예? 누구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30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여기는 19억. 이거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잖아요, 같이. 이게 비전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애터미의 수입의 상한선제도. 자, 잘 보세요. 지금 타 회사에서 애터미 참 바보 같대. 포인트 후레쉬아웃 된대. 수입의 상한선 락을 걸어놨대. 이래가지고 자기가 받을 거다못 받아간대. 저희 바보예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5천 대 5천을 그 수입의 상한선을 걸어놨는데, 아까 그 이더구 임페리얼님 보셨잖아요. 자, 만약에 1억 PB를 엔까, 저 점수를 300점 말고 400점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 지금 엔까가 4,000원이에요. 그럼 4,4,16 해가지고 하루 일당이 160만 원이고, 26일 날 수입이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3,0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시거든요? 근데 1억 PB가 아니라 아까 몇 PB였어요? 10억 PB. 아까 20 PB였잖아요. 그러면 20억 PB면은 만약에 점수를 1,000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하루 일당이 400만 원. 그러면 후원수당만 1억. 자, 35% 내에서 나눠 갖는 건데, 임페리얼님들이 1억 가지고 가면 내 돈이 조금 줄어들겠죠? 많이. 저기 상한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아니, 그런데 지금 임페리얼님 분들이 1억 넘게 받으시잖아요. 그 돈이 작아요? 엄청 많잖아. 아니,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나이도 제가 좀 이제 한 해만 더 있으면 60살이에요.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한 65세 되고 70살이 돼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냥 매달 따박따박 나오면 이거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잖아요. 이 5천만 원까지 안 가고 1억까지 안 가더라도, 아, 이거 진짜 대박 맞아요? 대박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여기까지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회사들처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애터미는 이 점수를 차등 지급을 했죠.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비율을 똑같이 주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요, 만약에 300점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10억이면 20배야, 20배. 똑같이. 그러면 3천만 원이 아니라 6억이라고, 6억.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 그 수당 체계가 일괄적으로 그 매출의 몇 퍼센트 주는 회사들은 상위 위에 그 사장님들이 다 가져간다고. 결국 내걸 가져가, 내가 많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의 35% 나눠 가지니까. 이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 바이너리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공유. 회원과 포인트가 공유가 된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애터미에서는 수입 발생이 쉬운데, 이쪽에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나 다단계 제한이 있고 단계 제한이 있고 글로벌 원마케팅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입 발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준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 라인 만들면서 그걸 하냐고. 지금 여기 우리 사장님들 그러잖아. 마음속으로 나두 줄도 힘든데. 아닌가? 한 줄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나? 예, 네, 진짜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도 그 당시에 잠깐 그때 이제 저도 입문했을 때, 품질은 좋은 것 같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애터미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했으면 지가 손해지. 안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보시면, 상한선이 있는 경우는 수입이 정상에서 왔는다. 나도 일본 사업자다. 상한선이 없는 경우는 상위 사업자에게 수입이 편중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원수당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당을 배분을 할 건데요. 회사 매출액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의 총 지급 수당은 자, 달성 포인트 PB의 70%를 정산해서 지급한다. 요게 자꾸 헷갈리시죠? 그죠? 예. 네. 간단히 풀어볼까요? 그 보상 플랜에서는 PB가로 저희들한테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에서는 그 매출의 35%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이제 영업 쉽게 갈게요. 자,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수당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후원 수당, 그 다음에 직급 수당,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 수당.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후원 수당으로 약 22%, 그 다음에 직급 수당으로 약 10%, 그 다음에 교육 수당으로 3%.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하게 되면 이제 35%인데, 이거가 뭐냐면 저희들한테 수당으로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달성 포인트의 70%를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게 지금 35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70으로 계산하게 되면 두 배죠. 그죠? 그래서 이게 44%,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 이렇게 보면 된다. 예. 자, 더 디테일한 거는 그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수당의 분배를 후원수당 22%, 직급수당 10%, 교육수당 이렇게 주는데, 자, 이거 PV는 뭐냐면 제품의 구매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 다음에 라면, 이런 제품들마다 PV가가 다 달라요. 자, 후원수당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처음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돈 받을 그릇을 만들어내야 돼요. 돈 받을 그릇이 몇 점이냐면 30만 포인트. 예,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또 얼마예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시면 대개 한 30만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좌측 그룹하고 우측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좌측 그룹의 총 합의 30만 포인트, 그 다음에 우측의 그룹의 총 30만 포인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채워가는 30만이 아니라 전체 인원 멤버 수에 일어나는 매출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출이 30만 포인트가 돼 있고, 좌측하고 우측하고 30만 대 30만 점이 되면 수당이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N가가 그 4,000원으로 했을 때 15점이 여기에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6만 원이 발생을 한다. 자, 요게 이제 표예요. 그 이거 지금 다 뭐 암기하실 수는 없는데, 자, 처음에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 매출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30만 대 30만이 맞기도 하고, 70만 대 70만이 맞기도 하고, 150만 150만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아까 얼마까지 갔어요? 19억 포인트. 예,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나 그 중간에 계신 분들 보면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사업 설명 막 하셔야 될 때 있어요. 보상 플랜즈 특히 타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상 플랜을 풀어 줘. 딱 이랬는데 못 팔으면 쪽팔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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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요, 쪽팔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못 풀어주면 나 저 사람이랑 사업 안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상 플랜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못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에서 70까지 가는데 두 배에 점수 10점 플러스. 자, 70에서 150 가는데 두 배에서 플러스 10점 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사가재. 왜? 6.25가 터져서. 6.25가 터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가래. 자,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몇 대 몇? 30대 30. 그 다음에? 자, 앞자리만.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25 그냥. 네. 네, 6.25. 자, 그래서 여기, 거기에, 이렇게 그 포인트가 되면 각각의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자, 15점, 30점, 2배. 자, 요런 느낌으로 오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2배가 아니죠. 자, 15점, 30점, 60점, 90점. 자, 369, 369. 이렇게. 369. 이렇게 15점, 369. 그 다음, 1, 2, 3. 볼링 다 퍼펙트 치면 몇 점?
300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점수에 그 N가가 4,000원일 때 점수에 N가를 곱해서 하루 일당이 나온다. 하루 일당 계산하는 거 너무 쉽죠? 어디 갔더니 뭐 여기서 뭘 빼고 뭘 빼고 하여튼 너무 쉽다. 자, 그래서 그 하루에 5,000대 5,000 맞으시는 분들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후원 수당이 발생한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을 보시게 되면 166배의 매출이 올라왔는데 수당은 20배밖에 주지 않더라. 아, 요게요. 그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제 매출을 그 하도 바빠가지고 들여다보질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세상에. 이게 지금 보니까 2월 1일 날 매출이에요. 그 3, 4일 전에. 아, 자치계가 170만인데 여기가 148만 2천. 아니, 140, 아니, 12,000 포인트만 되면은 이게 점수가 이게 어디로 맞는 거야, 어디로? 아니, 여기로 맞는 거잖아, 여기로. 여기, 24만 원이 맞는 건데 12만 원, 12만 원 날라갔잖아. 아, 진짜. 아이, 아쉬워요. 이날은, 그 2일 날은 여기 70만 대 여기 140만. 이거 어떻게 됐어요? 한 70만 포인트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럼 기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진짜? 좋아해야 되죠. 아, 그런가요? 아, 진짜.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2월 3일 날도 보니까 여기 75만인데 여기 190만.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우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타 회사에서 애터미 플래시아웃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들 플래시아웃 제도에 대한 거 잘 아세요? 정확하게? 나 플래시아웃 여기서 나와서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자,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70만 대 30만이 돼서 이 40만 포인트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 날로 이월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지금 초기 삽주도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어느 날은 이쪽이 70 됐다, 어느 날은 이쪽이 30 됐다 막 이러니까. 그렇죠? 어우, 분위기 좋아.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만 박수. 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까 170만이니까 120만 포인트가 날라갔죠, 저는. 120만. 자, 이분보다 제가 훨씬 많이 날라갔죠. 근데 아까 5천 대 5천 맞는 분들 계셨, 5천 대 5천인데, 근데 여기 2천만 대 5천만이야. 이분은 얼마 날라간 거야? 3천만. 근데 이도그 임페리얼님은 얼마? 19억 PB가? 19억 5천만 PB였으면 아까 얼마? 19억 PB가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도구 장장님이 그렇대잖아. 그거 저기 그 상한선을 5천 대 5천으로 하지 말고 1억 대 1억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전도나 해라 그랬다. 네. 자, 잘 보세요. 그 이거를 그 프레시아웃 시킨 거를 그 회사가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데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자들이 같이 프레시 아웃된 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과수원 이론을 만들어낸 건데,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같이 사과를 따러 갔어요. 사과를 따러 갔는데, 이 사람은 다섯 개밖에 못 땄어. 키가 작아가지고, 저. 자, B는 스무 개 따러 갔어. C는 50개를 딴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사과 얘기했더니 저보고 누가 그 유튜브로 보더니 뭐 초등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했냐고.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과수원집 주인이 다섯 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반납해래. 이분이 열다섯 개를 반납한 거예요. 이분은 몇 개 반납했어요? 45개를 반납을 한 거예요. 자, 배 아프죠? 제가 반납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한테 10개, 이 사람한테 20개, 이 사람한테 30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섯 개를 땄으면 하나 반납하고 아홉 개가 더 들어오게 된 경우죠? 그죠? 그럼 나 이익이야, 아니 이익이야? 이익이죠. 자, 나도 이익이에요, 아니 이익이에요? 이익이지. 왜냐면 아까 20개에서 15개 반납했으면 5개 남았었는데 20개가 들어왔으니까 25개가 됐잖아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는 120만 포인트가 날아갔는데 이도 임페리얼룸은 19억 PB가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저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죠. 왜냐하면 이 프레시아웃 제도가 없으면 엔가가 훅 떨어지니까. 이해되세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그 프레시아웃 시켜서 이거를 재분배를 한다.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5개 남기고 45개 반납했다가 30개 와서 35개를 받았잖아요. 이분 손해 아니에요? 손해죠. 근데 1억이 부족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애터미 보상 플랜 짱이다 안 짱이다? 짱이다. 아, 다시 대자로 해야 되겠다. 대자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대박. 대박이에요. 프레시아웃 제도가 대박이라고. 자, 그 후원 수당의 일일 정산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주 합산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수당을 받는다. 자, 직급 수당하고 승급 프로모션.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직급은 7개의 직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세일즈 마스터서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노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배분 조건은 세일즈 마스터에게 자, 20% 중에 10% 2로 딱 나눴다. 자, 20 중에 반을 2로 딱 나눴다. 얼마? 10%. 자, 나머지 10에서 또 반을 또 딱 나눴다. 얼마? 5% 다이아몬드. 자, 샤론노즈 마스터는 2, 1.2, 1, 로얄 마스터 1.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이제 크라운 마스터 0.5, 그 다음 임페리얼 0.4. 이 표류도 잘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20 중에 반을 2로 나눴다 10.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10에서 또 2를 나눴다 5. 그 샤론을 기준으로 2로 잡았어요. 샤론으로. 그리고 한 칸 건너뛰어가지고 로얄 마스터 1, 그 중간에 1.2. 이렇게 해서 저는 기억했고, 그 다음 1을 반으로 나눠서 0.5. 나머지 다 계산했더니 부족한 게 0.3이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기억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애터미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착하는 단계인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지금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거를 지금 도입했어요. 그래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나의 그 돈 받을 그릇을 70만 포인트로 만들고 좌측에 150만 포인트를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시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그러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수당 20만원, 후원수당 20, 30만원 정도에서 약 4, 50만원 정도가 수당이 발생한다. 자,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는 역시 그 돈 받을 그릇 나의 PB가 70만 포인트가 돼야 되고 1일부터 15일까지 또는 말일까지 250대 250만 PB가 달성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자, 다음서부터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매출의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각각 두 명의 다운 사업자분들이 나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려면 여기 세일즈 마스터 되신 분들이 양쪽에 두 명씩 양성을 하셔야지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샤론노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임페리얼도 역시 좌우에 임페리얼 다운라인에 크라운 양쪽에 두 분씩 이렇게 육성하시면 됩니다. 이해 다 되시나요? 예. 쉽죠? 예. 네. 자,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한테는 해모임하고 이렇게 제품으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한테는 그 현금 포상 이제 100만원 주고 여행 이제 해모임도 주고 이렇게 제품도 주다가 샤론노즈 마스터부터는 해외여행권 주고 그 200만원 줍니다. 올해 저는 아마 여행 갔다 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가 되면 1000만원 주고 해외여행권 주고, 자,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 되면 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여행,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 활동비 200만원, 자, 그 다음에 중형차 그 대여비를 지급해 준답니다. 자, 크라운마스터는 3억 해외여행권 주고 대형 승용차를 여기서는 지급, 예, 아까는 대여비, 여기서는 지급, 그 다음에
후원 활동비 월 500만 원. 자, 임페리얼 마스터. 꿈의 임페리얼 마스터. 자, 10억. 그다음에 해외여행권, 그다음에 대형 승용차 지급. 월 1000만 원 후원 활동비. 오피스텔, 그다음에 승용차 그 주급 운전 기사까지 이렇게 지급해 준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저기 승급 프로모션만 전부 다 합치면 13억 6,300만 원. 아, 대박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 사장님들 잘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후원활동비 200만 원, 500만 원, 월 1000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월 1000만 원이 후원활동비로만 나와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 후원활동비만 억대 연봉이야. 그죠? 그 이거는요. 한 번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주잖아. 20년 살으면 이거 받는 게 나아요? 이거 받는 게 나아요? 계산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네.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 다 명단 들어가셔야죠. 자, 지금 그 애터미의 그 제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질문 받는 것 중에 그 애터미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죠?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수당 분포도가 지금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흐려서. 지금 후원 수당이 여기 그, 그러니까 회원 수가 320만 명 정도가 돼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데 수당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의 회원들이 몇 명이냐면 285만 명 정도가 수당을 단 1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수죠. 그죠? 사업자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0원에서 50만 원. 이게 1년치니까 그러면 0원에서 50만 원이면 한 달에 6만 원도 안 받는 분들이죠. 이분들 사업자 아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대체적으로 33만 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을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수당 받게끔 해주려고 한번 처음에 그 저기 수당 넣어준 분들. 제가 파트너 여기 사장님들 다운라인에 그 사업 안 하는데 내가 수당 넣어준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그쵸? 여기 벌써 한 반 정도가 여기 손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비해서 벌써 반 정도가 그냥 수당을 그냥 넣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은 사람, 그럼 결국에는 한 달에 6만 원 받은 사람, 한 70만 원 되는 거죠. 12번 하니까. 그분들이 한 1만 9천 명, 2만 명 정도는 이분들이 사업자일까? 이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 달에 10만 원도 제대로 안 받는데 어떻게 사업자라고 봐요. 지금 제가 그 제 다운라인에도 이렇게 보니까 센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분의 사업 설명 한번 듣고 센터는 나오지 않고 제품 전달해가지고 수익이 80만 원 수익 보셨더라고. 한 번도 센터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1년 동안에. 예, 그분도 사업자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업자냐 이렇게 저희 것들이 분석하면 이 구간,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여기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이 애터미에서 초기 사업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초기 사업자가 몇 명이냐면 2만 3,800명 정도가 지금 애터미의 초기 사업자예요. 자, 지금 우리 각자가 내중수는 그럼 몇 등인가 아마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 다음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3000명인데 대부분 여기서부터는 전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결국엔 사이드 잡으로 하거나, 여기도 지금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운영할 때 제가 그 2018년도에 2790만 원 받았으니까 저는 레스토랑 사이드 잡으로 해도 등수 이 안에 들어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완전히 소비자고 여기 계신 분들은 초기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진짜 사업자냐? 500만 원. 1년에 연봉이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업자 멤버가 몇 명이냐면 8,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시작이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 많아.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아, 레스토랑 하면서 사이드 잡으로 해도 이렇게 수익 보는데 이게 애터미가 어려워요? 엄청 쉽잖아요. 우리 사장님 쉬워요? 어려워요? 뭐야? 애터미 쉽다. 애터미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아직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우르가면 쉽잖아. 10억, 20억 뜨는 게 쉬워. 저기 그분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우리 30만 한 달에 30만 만드는 거 그게 어려운 거지. 자, 이 중에서도 잘 보시면 이 억대 연봉자가 412명에 그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받는 분들이 500명. 그러면 약 1000명이에요. 자, 잘 보세요. 바깥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하고 애터미에서 성공적인 확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바깥에서는 억대 연봉자가 뭐 1% 정도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터미의 억대 연봉자가 평균 수령액이 얼마냐면 2억 5,900만 원이에요. 2억 6천이라고.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창립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13년, 14년 되면서 이렇게 이것도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 5천만 원에서 1억 구간이 얼마냐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평균 지급액이. 그러면 8천명의 주 사업자를 봤을 때 8천명의 주 사업자를 봤을 때 400명이 억대 연봉자면 몇 퍼센트예요? 5%가 억대 연봉자 아니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은 거라고. 근데 자본도 투자하지 않아.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가져가는데 그것도 평균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거의 1,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요. 8천명에서 12%, 13%, 12%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절대 포기를 못하죠. 이거를 알면. 사이드 잡으러 해도 가는데. 아니, 나이가 70살 돼가지고 80살 돼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만 나와도 대박이잖아요. 난 참 행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샤워하고, 아, 이거 방송 나가잖아요. 아무튼 혼자 먹고 춤을 췄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다리, 배드민턴 치다가 다리 터져가지고 출근 못했는데도 월급 나와. 코로나 기간 그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뭐 센터도 못 나오게, 사람도 못 만나게. 왜냐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 영상 자꾸 나오는데 만날 수 있어요? 근데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오면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대박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자, 지금 그 3천만 원에서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 2,000명 정도가 된다. 자, 마무리 멘트 하는 건데요. 세일즈의 기본 법칙. 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비즈니스 하기가 쉽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내 건데 무한대래. 대자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대박. 성공 못하면? 기적. 기적인 거예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데. 자, 애터미 사업은요. 점포 없이, 자본 없이, 경험 없이, 네, 스폰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고, 파트너가 성실히 하시면 반드시 애터미에서는 성공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